아가서 4장 16절 한 절 말씀만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는 북풍아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원어에서는 일어나라가 먼저입니다. 일어나라, awake. 또 남풍아 오라 해서 오라, come. 일어나라, 오라. 그리고 북풍, 남풍을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오라는 거고 누가 일어나라는 것인가? 그 앞에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동산의 샘이여 생수의 물이여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라고 말했듯이 지금 그 동산의 샘, 샘물의 우물이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말씀을 한 이후에 말씀한 것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 16절의 말씀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흘러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시내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 나무들이 다 잘라져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도록 한 이것은 바로 그 이방에서부터 그 나무가 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레바논에서 나와서 그 백향목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룬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전의 모퉁이 되어 돌이 되었다라고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새 성전을 말하는데 그새 성전의 시작, 처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근데 그것이 세워지는데 레바논이 그 백향목이 기둥이 되어진다는 이 레바논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북쪽에 해당이 됩니다. 남쪽은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시리아 이런 북쪽의 유럽의 열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기를 어떻게 흩으셨냐면 동서 사방으로 흩었어요. 스가랴 7장 14절을 가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음이라.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유다가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으로 흩었어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여러 나라에 흩어보냈어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흩어보냈느냐? 이것은 원심적 선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각 나라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듣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기반을 다 만들어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또 예루살렘의 핍박과 함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그 디아스포라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들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로 불 것으로 삼으시니라 말씀합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바람, 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이 말은 이적과 남쪽이 디아스포라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된 바로 레바논과 같은 이방 크리스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불어라. 근데 누가 그 일을 하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천사, 그들을 일어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지음받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돕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어디로 불게 하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 그 향기를 불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있는 열매 먹기를 원하느라 바로 열방에서부터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불어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풍은 불어서 북쪽으로, 북풍은 불어서 남쪽으로,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죠. 지금 열방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방인을 추수를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또한 이스라엘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바람을 불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은 구심적 선교가 아니라 원심적 선교죠. 구심적 선교는 내가 있음으로써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와서 보게 했고 하지만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들이 각각 돌아갔죠. 그렇지만 그 구심적 선교에서 이제는 원심적 선교가 되어지는 게 그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곳곳에 많은 복음을 전파되어져서 이렇게 온 열방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를 보고 그 향기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는 이런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게서부터 무슨 냄새가 나느냐?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른 냄새를 내냐?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를 나타내느냐? 곧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가 나타나는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보여야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이렇게 땅끝까지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열방을 복음화 시키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의 백향목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면서 그들은 어디로 모여주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게 하신다. 이 예루살렘 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방인의 수가 차질 때 그들이 풍기는 그 향기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아 일어나라 너희들은 바로 생명의 향기를 불어라 복음을 전파라 이 말이죠. 안에서부터 나타내고 또한 입술을 열어 바깥으로 나타내며 천사들과 함께 그 힘을 잃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둘이 모두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한
동산, 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영원한 합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26절 말씀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바람을 부는 자가 돼야 돼요.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목사님 바람을 불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향기를 불어 산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그 향기를 바라고 바람을 불도록 천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이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저들이 레바논의 그 기둥처럼 세워지게 되어질 때 또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질 것이고 그 성전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동산으로 모두가 들어가 함께 한 몸,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바로 이렇게 부지런히 향기를 바랄 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불러 모아 그의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신부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3절 말씀 운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무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의 말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가 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그 신랑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궁에 이르는 완전한 연합에 이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하는 자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오신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산을 말하고 있는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산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그가 아담으로 오셨고 아담처럼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다시 들어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어. 근데 들어와서 어떻게 하였느냐?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장사 지낼 때 거기에 몰약을 다 넣었어요. 이 몰약은 향품이지만 장사를 지낼 때 지내는 그 향품으로서 이 몰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들었다. 그럼 여기서 이 향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향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그 몰약으로 죽음을 이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냄새를 그 향을 풍기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약과 향재를 거두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거둔다는 것도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거두어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6절을 가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힌바 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흘리신 몰약을 거두신 거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또한 그 부활 생명을 걷어들여서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꿀송이와 예수님의 꿀을 먹고 예수님의 포도주와 예수님의 우유를 그가 마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꿀송이와 꿀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어찌 하나님 이같이 정말 저들을 사랑하시나요? 정말 아버지께서 지으신 그 아담, 그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단의 말에 복종하여서 저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의 권세에 종노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어떻게 나를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대.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제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먹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먹으신 거예요. 꿀송이와 꿀을 먹으시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율법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상징한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마셨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넉 잔을 마십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잔을 마시는데 앞에 세 잔은 어떤 잔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요, 그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연합, 혼인 예식과 같은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어디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해요. 포도주를 마신 이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를 마신 거냐면 바로 율법의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죠. 율법의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포도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는 포도주,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망의 법을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신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젖과 꿀이 되어지게 하는 우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5절 하는 말씀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음료를 우유로 표현한 건데 이것은 예수님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몰약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어디에 들어가서?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모든 일을 이제 완성하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봉독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성의 꿀을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주와 우유를 다 마신 그 상태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상태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그의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서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라는 거죠. 친구들아 먹으라. 예수님이 친구들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종에게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친구가 된 거예요. 한 뜻을 가진 자가 되고 한 목적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친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뜻으로 세워야 되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뜻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친구들아 먹으라. 너희가 먼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내 친구들아 먹으라. 네가 먹고 살찌고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어느 만큼 여기서 마시라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드링크 네 안에 가득할 때까지, 완전히 가득 채울 때까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이것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될 때까지 마실 수 있겠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분명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너도 나도 다 같아져서 영생을 얻은 자로 하나가 되어라는 이야기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채워질 때까지, 아구까지 터질 때까지,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마시라. 이 말은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채우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채워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이기 때문이냐?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 말하면 사람이 만든 거짓 복음을 말해요. 그것은 간사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누가 간사한 유혹을 해요?
바로 옛뱀이 간사한 유혹을 하죠. 이 간사한 유혹, 옛뱀은 계시록 12장 9절을 말씀을 보면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속이는 자를 말한다. 자, 이 속이는 자가 무엇을 말해요? 속임수를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사단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쏟아내어져서 그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 온갖 교훈의 풍조,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교훈의 풍조, 속임수와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의 풍조, 이것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결단코 요동하지 아니,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파되어져서 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전파되어지므로 점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몸이 강건하게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자라주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이르도록 자라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십니까? 보좌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 말이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 통치권 안에 통치를 받는, 정말 주권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맡겨진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도록 굳건하게 그 말씀으로 자라는 자가 되어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16절 말씀,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죠. 각마디가 연합해진다,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된다, 결합되어진다. 그렇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느라고 애쓰는 선교사님, 또 이렇게 단기로 와서 또 말씀으로 함께 돕는 사역,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나아가서 자기의 양떼들에게 또 말씀을 주면서 그들을 세우고 이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물질로, 또 와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서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일, 그 일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많이 마셔라, 채워라.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채워지지 않고는 결단고 이와 같이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온전히 세워질 때 오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먹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함께 연합하고 동참되어져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